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에 부모님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 인지 발달이 걱정된다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제로는 지능 발달과 지식 발달의 차이를 이해해라. 진정한 인지 치료를 하고 싶다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자폐나 아스퍼거 성향이 있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이라면 인지가 떨어진다고 다들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가 뭔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 사회성이 조금 개선되면 전부 다 인지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성에 진행되는 인지치료 자체를 하라 마라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하고 있는 인지치료가 인지발달을 하는 치료인지 단순한 지식만 쌓게 하는 치료인지 구별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강의 말미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인지치료가 절실하다면 지식발달을 하는 치료는 인지치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부분일 뿐이에요. 지능 발달, 지능이 발달하는 치료가 인지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식과 지능의 차이를 구별해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 정보와 단순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걸 습득하는 방식은요, 반복적인 암기밖에 없어요.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서 몸에 배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능은요, 지식을 쌓는 방법이나 태도를 의미해요. 사물이 온지 X인지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능을 발달 시키기 위해서는 지능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지능을 아주 세분화 시켜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된 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기억 능력이고요. 세 번째는 추론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키워가는 방식이 결국은 지능을 발달시키는 방식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파트의 지능 발달 영역은 그냥 단순 암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신 신경과학의 성과는 AI, 즉 인공지능이 하는 딥러닝 방식이 이것에 근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험의 포인트가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을 통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경험하고 이전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보를 쌓아나가는 방식, 이게 지능을 발달시키는 방식이에요. 결국 지능을 발달시키는 방식이라는 것들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경험,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경험시키면서 서로 간의 경험과 경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반복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능 발달을 위한 경험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 이런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경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본 거는 첫 번째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화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대화가 실은 지능적인 지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부모하고의 이루어지는 대화가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대화로 돼야 됩니다. 즉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대화라는 것은 단순 선택에서 비교 선택이라든지 이게 현상적인 대화에서 미래 추론적인 대화, 이렇게도 대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타인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방식, 또 자기 성찰적인 대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도록 자꾸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의 대화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먹는다 하나 갖고 해볼까요? 엄마가 아이한테 밥 먹을까? 예, 아니요. 이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예, 아니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더 나가 볼까요? 밥 먹을래? 빵 먹을래? 그럼 아이는 생각을 해야 되죠. 거기서 선택적입니다. 밥이야 아니야, 밥 먹을래? 빵 먹을래? 대화가 더 확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대화라도 부모가 어제 뭐 먹었더라? 오늘은 그럼 뭐 먹을까? 이렇게 질문이 간다면 사고가 비교적으로 돼야 돼요. 전에 거하고 지금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들을 거쳐야겠죠.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요. 그러면 내일은 뭐 먹는 게 좋을까? 어제 먹었던 거하고 차이는 뭐고, 오늘 먹을 거하고 차이는 뭐고, 너는 그럼 내일 뭐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이야기해서 대화를 이어간다면 밥을 먹는다는 대화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미래 추론까지도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더 추상적 정보로 발전할 수 있어요. 밥 먹을까? 빵 먹을까? 어떤 게 먹는 게 더 건강할까? 밥이 건강할까? 빵이 건강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자기 성찰적인 대화를 한다면 너한테는 밥이 더 나을 것 같아? 빵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러면 또 대화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부모하고 하는 대화가 실은 인지발달 과정이에요. 밥 먹을까? 안 먹어. 먹어. 이러고 끝낸다면 그 아이는 인지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질 높은 대화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의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인지치료입니다.
그걸 단순 선택에서 비교 선택으로 가야 되고 현상적인 대화에서 미래적인 추론 대화로 가야 된다고 한 거고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또 자기 성찰적인 대화로 대화의 주제와 폭과 방법을 바꿔나가야 돼요. 넓혀나가야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 부모님과 이루어지는 대화의 질이 바로 아이의 인지 발달을 시키는, 지능 발달을 시키는 가장 강력한 포커스입니다. 인지치료라고 해서 어디 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째는 다양한 게임적 놀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놀이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안 돼요. 질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놀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위바위보라는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낼까를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아이가 고민하죠. 그거 하는 것만 갖고도 모낼까 생각하고 반복을 합니다. 이게 게임 안에서 상대방의 의식에 대한 추론을 하고 저번에 내가 이걸 해서 졌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 성찰적으로 생각을 하는 힘들이 발전합니다. 이걸 더 발전시켜볼게요. 하나 빼기 하는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로직이 더 복잡해집니다. 거기다 묵찌빠까지 결합하게 되면 또 다른 게임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식과 추론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렇게 놀이를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때 생각하는 힘이 자라나는 겁니다. 즉 지속적으로 재미난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안에서 사고하는 방식이 바뀌도록 계속 유도를 해나가는 것. 이게 인지발달, 지능발달을 시키는 진정한 인지치료고요. 이 과정은 부모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센터에 일주일에 한두 번 과외 보내듯이 암기시키듯이 이건 이거야, 색깔 외우기, 가로놓기, 뭐 숫자 인식하기 이런 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과정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을 이해하신다면 부모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어렵다라면 전에도 소개시킨 바가 있는데 홈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지발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말씀드린 원리 원칙을 잘 이해하셔서 정말 아이의 인지발달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하는 치료가 정말 인지발달을 위한 지능발달 치료인지 아니면 단순 지식 암기 치료인지 다시 성찰적으로 고민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